경기도 가평에 있는 경춘선 상천역을 출발하여 호명호수 주변 풍경을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호명호수는 가평 지역에서도 경치가 좋은 곳인 청평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철역 주변으로 청평면 관광 안내도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호명호수와 아침고요 수목원 등 가평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합니다. 버스를 타러 가는 길에 만난 길가 주변의 감나무입니다. 버스에 내려 호명호수로 왔습니다. 호명호수는 국내 최초로 건설된 양수식 발전소의 상부 저수지로 호명산의 수려한 산세를 감상할 수 있으며 넓은 저수지는 백두산 천지를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합니다. 상당히 넓은 호수 주변으로 도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호명이라는 말은 호랑이 울음소리라는 뜻이죠. 길 주변으로 호랑이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호명 호수는 잠시 뒤에 더 둘러보기로 하고 호명 갤러리로 가보겠습니다. 호명 갤러리는 카페도 겸하고 있어서 호명 갤러리 카페라고 불립니다. 갤러리 카페로 향하는 길과 주변 풍경도 매우 아름답지만 실내에 전시된 전시 작품들도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갤러리의 역할도 충실히 하고 있는 곳입니다. 호수에서 갤러리로 가는 길은 약간 경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풍경을 감상하며 호명 갤러리 카페로 가보겠습니다. 카페로 가는 길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호명호수 풍경입니다. 마침 날씨가 맑을 때 찾아와서 멀리 보이는 산과 구름의 아름다운 조화를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갤러리 카페에 거의 도착할 때쯤 벽화가 그려진 길을 걷게 됩니다. 이제 갤러리 카페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호명호수가 한눈에 내려다 보여서 전망이 매우 좋은 카페입니다. 시원한 차 한잔 마시면서 호명호수 구경도 하고 갤러리 내부를 다니면서 전시 작품들을 감상해 봅니다. 카페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맛있는 차도 제공하면서 멋진 예술 작품 감상의 기회도 제공해주는 곳입니다. 전시되고 있는 작품들을 영상으로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쇠달수 작가가 커피를 이용해 그린 그림을 많이 전시하고 있었는데요. 커피로 어떻게 그림을 그렸을까 신기한 마음으로 상상하면서 감상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커피 냄새가 나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여러가지 조형 작품들도 전시 중입니다. 바닥에도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갤러리 외부 벽면에도 벽화 작품이 그려져 있습니다. 갤러리 카페 작품 관람을 마치고 이제 다시 호명호수로 가보려고 합니다. 가는 길에 꽃들도 피어있고 좋습니다. 하늘도 참 맑습니다. 큰 비석에 호명호라고 써있네요. 멀리 보이는 산세가 참 아름답습니다.
주변 난간에 꽃이 드문드문 피어 있습니다. 호명호수를 안내하는 정보 게시판도 있습니다. 가평 8경 중에 제2경으로 선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도로 위에 4발 자전거가 다닙니다. 산책길과 도로 주변 곳곳에 파고라도 보입니다. 한국전력 순직사원 유영탑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령탑에서 내려다본 호명호수 풍경입니다. 주변 이곳 저곳에 호수공원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가평에 있는 호명호수 공원을 다녀보았습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 한번 다녀오시면 멋진 풍경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을 위해 큰 힘이 됩니다.